둘이 마음이 통한 것 같아. 어? 이런 간단한 사기로 합격친 것 같고 그 정도로 감동할 필요는 없어? 저 사람하고 나 말이야. 키 건네줄 때 살짝 미소 짓더라고. 종일 저기서 혼자 일하느라 많이 외로울 거야. 너 충전기 세팅 마치고 나면 내려가서 도와줘야겠다. 정말 못 느꼈어? 저 사람이 내 도움 필요로 하는 거. 넌 사람 돕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헬퍼봇이잖아.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야. 그러니까 넌 그렇게 느끼도록 프로그래밍이 된 거. 아니야, 됐다. 네 말이야. 질투하지 마. 분명 어딘가에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. 있잖아. 우리 여기 일하러 온 거 아니야. 괜한 사람 때문에 여행은 목적을 잊으면 안 돼. 넌 제임스를 찾고 나는 반딧불을 찾는 데 집중해. 알았지? 응. 그거 아주 훌륭한 지적이군. 저 사람한테 따뜻한 편지라도 써줘야겠다. 아, 좋은 생각이야. TV나 볼까? TV나 볼까? 이 영화 내러티브가 정말 형편없다. 다른 거 볼까? 터미네이터 2! 나 이거 진짜 좋아! 옛날 사람들은 로봇들이 저럴 거라고 생각한 거야? 사람들이랑 정말. 난 저 로봇이 저렇게 모양을 막 바꿀 수 있는 게 너무 좋아. 저거 2029년 배경이야. 저거대로라면 우린 20년 전에 저렇게 할 수 있었어야 돼. 이렇게? 이렇게? 집에서 맨날 혼자 그러구나. 아니, 이러고 놀아. 알았어, 그만해. 그만하라니까. 올리브 괜찮아? 당연하지. 나는 터미네이를. 아, 뜨거워. 놀랐잖아. 내가 좋아하는 장면. 나도 진짜 좋아하는 장면이야. 잘 잤어? 너 오늘 좋아 보인다. 생각해보니 좀 이상해. 아침에 눈 뜬 내 곁에 이렇게 함께인 함께 바보가 되는 일, 함께 우스워지는 일, 함께 비밀을 만드는 일.
꼭 또 편지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